네, 이 시간에는 자, 이 나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나무는 무슨 나물까요? 자, 입자루에 날개가 있습니다. 잎은 온나무 잎하고 비슷하죠? 근데 여기 온나무가 있는데요. 이거는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어요. 그죠? 톱니가 없고요. 얘는 톱니가 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입자루에 날개가 있죠. 이게 북나무고요. 날개가 없어요. 얘는 참옷도 그렇고 개옷도 그렇고 날개가 없습니다. 자, 이걸로 구별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북나무고요. 북나무는 피부질환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효능이 있고요. 저기 보이는 저 열매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자, 저 열매는 먹어보면 좀 짭짜름하다고 그래요.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. 과거에 화전민들이 소금 대용으로 썼다고 합니다. 자, 이 북나무에 묘한 놈들이 달려 있어요. 울퉁불퉁하니. 자, 이 시간에는 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묘하게 생겼죠? 벌레가 기생해서 만든 벌레호 오배자입니다. 자, 어떻게 사용하냐면요. 벌레가 나가기 전에 삶아서 벌레를 털고, 이 안에 이제 벌레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벌레를 털고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. 효능은 잘 낫지 않는 기침, 아토피, 고질병 있죠? 발꿈치, 추워지면 발꿈치가 갈라지는 거, 그리고 주부습진, 이런데 아주 효능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합니다. 또 대변 출혈 및 각종 출혈에 아주 효능이 좋은 귀한 약재입니다. 염료로도 쓰이는데요. 오배자로 염색을 하면은 너무 예뻐서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. 오늘은 오배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